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. 네. 아니, 공찬 오빠, 어머. 오늘 뜬 화보 사진 봤는데 치명적이네요. 4908님, 왜 많은 분들이. 아니, 크롭티 안 입겠다고 하지 않았었어요? 이거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요즘에 그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는 뉴진스 이후에 이제 많은 아이돌들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는데 남자 아이돌은 많지가 않았는데. 카이님. 아, 네네네. 맞아요. 기억나고. 어떻게, 와. 복근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는데. 어머. 아니, 비하인드 좀 얘기해주세요. 비하인드. 이거 화보 찍을 때 비하인드 좀. 아니, 팔뚝도 완전히 다, 양쪽이 다 드러나는 게. 그렇죠, 팔뚝도. 근데 뭐가, 아닌가, 근데 뭐가 좀 부담스러웠나요? 팔뚝도 양쪽이가 약간 민소매여서 여러분, 민소매여가지고 양쪽 팔뚝이 다 드러나는 거랑, 복근이 노출되는 거랑 뭐가 좀 더 부담스러운가요? 부담은 아무래도 복근이지 않나. 아, 그래요. 복근은 조금만 먹어도 이제 배가 이제 나오거나 그러기 때문에. 아, 복근이 더 부담스러워요. 덜 먹게 되는 거, 안 먹게 되는 거. 아니, 근데 지금보다 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새보다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지금보다 안 드시면? 지금보다 안 먹으면은 새보다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새. 아, 촬영 중에. 아, 그래. 그래서 이제 이 의상을 언제 입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잘 안 먹는 것 같아요. 센스 있게 첫 판트로 빼주셨나요 혹시? 아, 당연하죠. 아, 그치. 제가 당신은? 먼저 말씀드립니다. 복근 먼저. 노출되는 옷은 먼저 찍으시죠. 그래요. 아, 그러면 복근 먼저 그 크롭티 먼저 촬영하시고 두 번째가 팔뚝이었나요? 두 번째 아마 저 바로 오른쪽이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완전 거의 순서대로 거의. 아, 순서대로 여러분 하고 어떻게 팔 이렇게 민소매 입었을 때 괜찮았어요? 펌핑을 하셨나요 이렇게? 아, 펌프 해야죠. 이제 이렇게 하셨나요? 해야죠, 이거 팔팔팔. 아, 근데 오히려 안 했었어요. 오, 왜요? 그냥 내추럴한 그 나의 몸을 보여주자 해서. 오, 자신감. 자신감. 오히려 하면은 더 너무 좀 될까봐. 아니, 근데 크롭티를 안 입겠다고 하셔갖고 평생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날이 또. 오네요. 저는 입기 싫은데. 싫은데. 여러분, 또 싫은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. 팬분들은 또 좋아하셨겠죠. 네. 한 번씩 서프라이즈를 하면. 네네. 이게 너무 서프라이즈. 눈이 너무 지금 서프라이즈라. 깜짝 놀랐습니다. 아. 예.